33장입니다. 동방의 역사가는 주님 나라의 복음 나타나 그 나라에서 구원의 하나님 이름 높아서 백성의 번지를 안전하게 역사한 여호와여 오셔서 안권도 자행하소서 최한 승리 주소서 안전하게 역사한 주님 예수 오시여 안권도 자행하소서 최한 승리 주소서 안전하게 Yeah.
또 귀를 바쳐서 일장으로 예제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온몸 하나님을 다시오니 실험한 죄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순종하옵니다. 생각과 힘을 전하사 주님께 영광 올리소서. 저동문 10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호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가를 다루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보장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려 예배하자. 우리는 시온의 거룩한 백성이라. 무서운 원수에 둘러싸고 대치 못할 적대군에 영광일세 세세왕권 영광일세 만나보다 대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세여 물려간다. 영화로다 동방영화 거룩하다. 용사들은 모여라 같이 내 예배하자. 장날들 예배를 드리는 자 같이 하여 예배하자. 영광일세 세세왕권 영광일세 한나도다 대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려 흘러간다. 남은 교회 복인데 안식해고 죽음 없는 안식에 축복을 받을 교회 강하다 거룩해 완전 승리 진리 역사 승군 등대 영광일세 세세왕권 영광일세 만나보다 때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려 흘러간다. 영원히라 완전하게 승리로다. 이로써 이루어 열매된 소매로다. 못되고 하여한 도선에서 영광일세 세세왕권 영광일세 만나보다 때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려 흘러간다. 이쪽 차수 받아서 성가 15장입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모습이 다시
책임 받고 돌출하는 세리를 보다 이곳에 사원하는 용사를 이어 할렐루야 응답의 신경도 이는 그 한글 거사가 속에 사자같이 강한 글쎄여 사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나의 죄를 몰아내는 정방역사 할렐루야 응답의 신경도 이는 그 사람들 걸어가도가 은채서 나온 오늘이여라 아름답게 보관하는 주의열매라 좋은 나무 세워보니 첫째 열매라 할렐루야 응답의 생명도 있는 설 사람들 걸어가 나팔 높이 들고 소열을 넣어라 나팔 소리 높이 보니 강이 깨놓아 할렐루야 응답의 승전도 있는 설 사람 들고 나가라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땅에 사망을 당하였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어서 의롭게 됨을 받았나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악을 제하시고 선을 택하여 버터와 꿀을 주시려고 재림하실 때될 일을 동방 땅 끝에 이 나라에 중앙계단 세워주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봉에 뒀던 책을 열어서 낱낱이 다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날까지는 천국 보고만 믿고 천국 갔는데 육체는 선악과로 죽어서 흙으로 갔다가 나중에 부활하시마는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올 때는 이 육체로 변화받고 하늘에 가서 우리 주님 만나고 다시 내려와서 새 안식을 얻어서 천년 안식을 기억으로 받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칠대법을 따라 역사하신 아버지요 때를 모르면 살 길이 없나이다. 율법 때는 세리왕까지 율법이 끝났는데도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의 제사 7일 안식일을 지키고 양의 피로 제사하고 육적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백성에게 자랑하고 헛된 일을 하고 있나이다. 예수님은 어서서 나라의 본자손을 다 쫓아내고 동쪽 서쪽에서 많은 사람 불러서 참 이스라엘을 만드셨나이다. 이것이 이월절의 제사요 천국 복음의 출발이니 주님이 천국으로 이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셨나이다. 이제 천국 복음이 끝나면은 영원한 복음으로 끝을 맺을 것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일곱인의 역사, 일곱 나팔의 역사, 일곱 계집의 역사는 영원한 복음의 심판의 역사인데 이것을 오늘까지 몰랐지만은 때가 될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첫째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학계 스가라를 주시면서 74년 924 출발점을 주시고 정월 24일을 끝날을 알려주셨나이다. 이 기간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먹고 변화되어서 하늘에 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은혜 다윗의 집에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니 예수가 영생 양식이니 예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영생을 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보좌에 가서서 아버지의 심판의 책을 받아서 그 일곱인을 떼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시대에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재림도 만날 수도 없고 육체를 구원 받을 수 없나이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천국 복음 다 마쳤으면 영원한 복음 가서 영원히 사는 예수 왕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이루시는 아버지요 모세 율법은 너무도 엄한 율법이라 사람이 지킬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율법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승리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제 다시 올 때에 예언의 특보로 든 지혜 있는 다섯신을 되어야 신랑 예수를 영접할 것이니 오늘 또 예언의 말씀 밝혀주시고 영광거리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없는 사람은 안식세계가 없고
예수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니 주님만 따라가면은 복받을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예수여, 오늘 복된 말씀 주시옵소서. 병중에 내 식구들 긍휼 자비 베풀어 주시고, 그 병상에서도 위로를 주시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정도도 축복을 주시고, 미국에나 지방에나 하나같이 우리 중앙기단 건속들 다 기둥이 되어 재림 조실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만날 수 있는 2000년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죽적이 되지 말고 말씀에 감동해져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다시 영혼의 뜻을 순종하는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한장 부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이 다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널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는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만치 봅시다. 오늘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완전성. 복음은 복복자가 복음입니다. 복도치요. 소리. 복된 소리. 이 세상에는 저주의 소리밖에 없어요. 복된 소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을 안 먹으면요 복이 없어요. 다 먹었어요. 그 복음의 출처. 그 복음이 예수인데 복음 보따리를 풀어보니 내용이 복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그래서 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이고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천국 복음 내용이에요. 그 복음의 출처 알아야 나갈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복음인데 천음의 몇 해나 되겠어요? 이사야 몇 장이에요? 7장 14절이죠. 그 처녀가 이름이 뭐예요? 천사요. 그럼 땅에 솟아 올랐어요. 그럼 부모가 있어요? 마리아 부모 있어요? 그 무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그럼 마리아 지었다는 사람 귀신이죠. 성경대로 안 가면 귀신이요. 그 천지교는 귀신이야. 왜? 천지교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해. 마리아는 또 부활의 하늘 같다 해. 그런 엉터리 성경 없는 것을 말하면 그 귀신 단지죠. 예? 근데 천지교 귀신하고 한국 태경신시하고 손잡았어. 금년 몇월 며칠 날? 5월 20일 날. 응? 바람 났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카톨릭과 바람 났다. 그래서 복사해놨죠. 잘 읽어봐요, 내용을요.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그럼 예수님이 천엄을 태어나서 애기를 피난 갔다 왔어요. 왜요? 로마 황제가 죽이겠대. 응? 해수 죽이겠대.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베들레헴에 두산 메트로 학살령이 내렸어요. 그 예수님 옆에 있으면요, 예민한 죽음을 죽습니다. 두산 메트로 남단 다 죽어서 여자는 팔자 건졌지? 안 죽이니까. 예?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남자의 사람이야. 여자 보고 남자랑 하죠? 여자는 여자죠? 그 봐. 여자 보고 남자랑 하면 거짓말이야. 여자는 죽어도 여자야. 여자 왜 만들었어요? 남자 도와주라고. 그럼 남자가 주관해야 돼? 여자가 주관해야 돼? 그걸 까불로 해. 왜 까불로 갔어? 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해? 벌장머리 없이. 심판받아요. 예? 그럼 예수님이 남자죠? 교회는 여자죠? 오늘 여자들 예수를 지배. 예수님 우리 따라오세요. 어디로? 천지교로 오세요. 미쳤나? 교황이 어디서 이 땅에? 예수가 교황이지. 인간이 무슨 왕이야? 엄청 잘못됐어요. 그게 오늘 잘못된 거지. 창세기 3장에 똑같은 거. 들의 뱀을 따라가서 아담의 가정이 예수님 형상이. 응? 그럼 예수님은 갈릴리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갈릴리 복음을 전했어요. 이사 9장에. 그 무슨 복음이냐? 큰 빛을 비쳤어. 그 빛이 천국 복음이요. 그 마태복음 찾습니다. 4장에. 자, 천국 복음 출처가 되냐? 갈릴리요. 마태복음 4장 찾으세요.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 지금 아람이요. 시리아인데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지금도 귀신 많이 들렸어요. 이 공중용이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는 거요. 그렇게 성령 안 따라가면 귀신 따라가는 거요. 두 길밖에 없어요. 복음의 길, 사탄의 길. 여러분 복음 따라가요? 그 졸면 안 돼요. 졸면 귀신이요. 예수님 안 졸아요. 영적전쟁이 지금. 육신은 몸, 요 앉아서 몸, 육신은 왔어요. 영이 지금 예배 드려야 영이, 영적 예배. 그 예배 은혜 못 받으면 안식 범하는 거요. 교회 갔다고 안식을 지킨 게 아니고, 은혜 못 받으면 마귀쪽이요, 마귀쪽. 그러니까, 여기, 모든 육신의 병 걸린 걸 지금 건설해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응? 선물 줘야 좋아하지. 자꾸 돈만 내려가면 싫어. 돈, 예수는 돈 갖고 다녔어요. 자꾸 줘서. 버릇도 더 주고, 물고기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간질이 뭔지 알아요? 귀신병이요. 자빠지고 거품 내푸는 거. 간질한 자. 응?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죠? 이게 뭐요? 천국 복음이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 다락발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따끔하고 끝나는데 끝나는 거 봅시다. 24장 마태 24장. 자, 마태 5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 연설을 이룰 바타고 24장에서 땅에 계실 때 종말을 말합니다. 자, 24장 10절에요. 자, 주님 재림 때는 7절을 봅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신학이라. 여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잖아요. 전쟁 두 번 나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1차 전쟁, 2차 전쟁이 나면은 그다음 계시록에 3차가 나요. 계시록 9장에 3차 마태복음에서는 2차까지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신학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미움 받는 건 복음 때문에. 예수 천국 복음처럼 하면 미움 받게 되어있어요. 미움한 건 사탄들이요. 그거 맞아 죽어야 돼요. 순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그 계시록 9장에 다섯째 날 시험에 나팔이요. 시험이 58년부터 56년 시험에 때요. 그 시험에 안 빠지면요. 스루베브 단체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외모를 안 보거든요. 중심 사상을 봐요. 그럼 예수의 천국 복음 있는 사람 중에 영원한 복음 따르는 사람은요. 13, 40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 됐는데 막 떠들어요. 이스라엘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서요. 남은 점 도는 되겠죠. 네? 이사 10장 몇 절이요? 오늘 아침 공부해서 22절이야. 응? 또 이제 먹었어요? 학생 어디 갔노? 아침 공부한 학생. 그러니까요. 성경은 현재 사건인데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럼 시험에 빠진 사람 손들을 봐요. 본인은 몰라요. 빠져도요. 그럼 안 빠진 사람 손들을 안 봐요. 난 시험에 안 빠졌다. 다 빠져요. 그러면. 아니 무슨 학생이 가부에 손을 들어가요. 시험에 안 빠졌다. 안 빠졌다 나면 들까 말까 들까 말까. 그럼 빠졌다. 그럼 다 안 빠졌는가 봐. 그럼 자 다시 나는 시험을 이겼다.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응? 자, 그 예수님께서 시험이 온다 그랬지요. 이게 나팔지향이요. 나팔 다시게 불었어요. 아시아가 다 캄캄한 밤중이요. 한국도 밤중이 된 지가 56년이요. 자, 세상에 빛은 태양빛, 전기빛 있잖아요. 전기빛, 전기불, 병원에 레이저 강선, 그걸로 사람 치료해요. 근데 영적 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두워졌으니 58년 3월 18일부터 그 어둠을 밝힌 것이 스룹바벨이라 믿겨요. 그 시험 이기는 건 인밖에 없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겨요. 그러니까 성신이 있으면 천국 들어가요. 자격증. 천국 가는 자격증이. 성신이 보증을 써야 천국 보내줘요. 그 성신 체험했어요? 그 방언해봤어요? 병도 고쳐봤어요? 그 기도도 철학이 돼봤어요? 그 금식 기도 해봤어요? 명탕 가자고 또? 확인했어요? 해보니 맛이 어때요? 꿀 맛보다 더 좋아? 그렇지. 그렇게 시험에 빠졌는데 시험에 빠지면 뭐 하느냐? 그 행동이 자 감기 들리면 밥맛에 떨어지고 콧물 나거든. 머리 열나고 시험에 빠지면요 서로 잡아줘. 서로 미워해. 그 미운 사람 손 들어봐. 옆에 미운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미운 사람 난 미운 사람 있다. 난 누굴 봐도 사랑스럽다. 손 들어봐. 난 누굴 봐도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누굴 봐도 밉더라 밉상이더라. 그 뭐요 도대체? 응? 아니 예수님 말씀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데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틀려서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시 그건 우리 마음에 그 기도를 줬지. 사랑이 찾는 그걸 불러 다 찾는데 안 찾기 때문에 그 왜 안 찾느냐. 선악과가 들어와서 나는 자꾸 미워진다는 거죠. 누가 제일 미워? 시험에게 제일 미울지? 또 시험에 누가 미워? 연예가 제일 미울지? 우리 한국은 고부 갈등이 너무나 철천지 원수야. 응? 그렇게 며느리가 늙으면 시험이 되는데 응? 그걸 몰란단 말이죠. 나도 당했지 너도 당해봐라 얘기야. 그런 시험이 있어요. 야, 며느리야, 나도 우리 어머니도 많이 당했거든. 니도 없어, 나 당한다. 한 30만, 치워박는 거라, 그렇게 며느리가 못 살아가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가정이 하나가 안 되고 다 나가 살아. 예? 그렇다, 전부 아들, 딸 집에 안 살죠? 그 봐. 못 살아, 같이. 시험하게 나빠가지고. 사랑이 식어서. 그러니까, 중방에서 다 원룸이가 살잖아. 그렇죠? 그러면, 3대, 4대 독자들, 3대 가족이 한 집에 사는 사람 손들어 봐요. 내가 포상하려고, 포상. 못 살아. 못 산다니까. 살 수가 없어. 칭칭시 않아서. 우회에서 눌리지, 밑에 때 마치지, 중간에 센터에 터져버리는. 그래서 다 나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에 그게 아니고, 성경 가정이 그래요. 자, 시험에 빠지면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요. 빠졌어요? 그러면, 미움이 없다. 안 잡아주면은 이긴 거예요. 시험을 이겼다. 어둠이 그래요. 나 지금 마음속에요. 마귀가 꽉 찼어요. 그래. 내가 문자가 달았어요. 이사가 내 마음이 작년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꽉 찼다 해.
그러면은 말씀의 빛을 멀리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와서 아이고 목사님에게 잘못했어요. 1년 동안 성경 안 듣고 멀리 갔더니 폐가 들어왔어요. 이제 가르쳐주고 고맙다고 이제 또 오늘부터 말씀 잘 듣겠대 그러면 흑암이 나가는 거죠. 응? 이 말씀 안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지만 잠깐만 밤중 영적 밤중이요. 그 열차에 갔다 졸고 잤는데 미련한 처녀 다섯 명이 있어 기름 준비 안 하고 그 예수님 와도 영적 못해요. 밥을 해요. 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은 말씀 따라하면 불법이요. 이 성경이 생명의 법이요. 구원의 법이요. 이 복의 책이 성경의 복, 복된 책이요. 예? 복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 밖에는 응답이 없어요. 성경이 응답의 책이요. 성경대로 이 땅을 찾아주겠다는 거요. 천국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주는데 자자 손손이. 그 성경만 믿어야 되지요. 괜히 눈 떠다가 마다 세례가 중한테 기도하지 받지 말아요. 중도 기도해요. 중도 목탁교 기도해가 응답받아요. 이 세상을 점을 쳐요. 점쟁이 있죠? 그 점치러 가네요? 그 마귀 응답이요. 성경만 응답이지 성경밖에 다 헛소리요. 이 하나님 야곱의 집에 이 땅을 다 줘서요. 그 약속 썼다. 테스트 멘트가 성경인데 오래된 것은 올드 테스트거든. OT 구약이고 새 약속은 뉴 테스트 멘트야. 그 NT 이렇게. 따라서 OT는 구약이고 NT는 신약이니 약속밖에 없다. 지금. 그 성경을 다 믿어야 돼요. 그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견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때려떠나 주신 새 은혜가 새 일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죠. 그 예수는 뭐요? 우리 구원자지요. 그게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 자신인데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서 왔지 않느냐. 내가 천국에서 왔다. 천국을 가져왔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했죠. 어디까지? 땅끝까지. 행전 1장에 보면요. 이 성신이 강림하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 끝이 난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하시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천국은 끝났죠. 우리나라 언제가 130년 됐어요. 끝났으면 끝났다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쟤는 감도 못 잡아. 아직도 몇백 년 갈 줄 알아. 예수님이 그 천국까지 그 바람 한 게 끝났어 이제요. 하늘 본부에서 끝났다만 끝난 거요. 하나님 결치했다니까요. 끝났다. 끝난 지가 지금 130년 됐다니까요. 그 끝나고 33년 만에 벌써 스타리 낙가망치 들고 나팔 불었어요. 그거 지금 1917년부터 오늘까지 나팔 다시 불었다고. 이게 한란시대요 지금. 그 한란시대는 무슨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이요. 근데 예수는 복음인데 천국왕도 예수 것이고 유월절 복음이고 메시아고 화목제사고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새일 창조요. 그게 예언의 등불이요. 그럼 예수님이 땅에서 3년을 전도를 했는데 공생활에 성경의 선지서에서 한 10%만 읽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오시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온다는 해놓고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다르르르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3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책에 쓴다면은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했어요. 그게 21장이죠. 21장에. 우리는 다르르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예언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해놓은 것이 90%가 영원한 복음에 대한 예언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게 계시록이란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예수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 준 그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진노의 무기예요. 그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만 이룬다 했어요. 그 율법 안에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형식 외식으로 꾸미는 거야. 속은 새까만데 겉에 흰옷 입어. 그 겉에 흰옷인데 속을 보니까 속 보이는 거야. 그 자기 집은 양이 좋은 거 있는데 소도 있는데 안식일에 교회 올 때는 12마리 끌고 오거든. 신은 멀쩡한데 양은 끌고 와. 양이 자기인데. 양이 자기인데 자기 죽을 그 생명을 양이 대신 죽으라는데 쥐는 멀쩡한데 양은 절고 가. 양이 너는 안 세는 안 세우는데 그 속보인다 속보여 그 말이야. 오늘 예배당 왜 늦었어요? 주일날 새벽부터 해야 되지 왜 9시 10시 늦게요? 늦게 자세요? 늦어서 손들 봐요. 늦은 사람 10시 후에 온 사람 손들어. 오늘 점심 줄마 식당에 자 손들어 봐 손들어. 오늘 점심 금식이야. 늦은 사람 좀 맛을 보여야 돼. 벌장머리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집에서 늦잠자지 분명히 아이고 목사님 날이 또 폭염이 났어요. 폭염 앞에 예수도 씻다가 죽었다. 응? 예수님 무슨 한 말이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개그를 빨리 그렇지. 그럼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 갔었지요?
그래 무슨 복음이라고? 천국 복음. 그 천주교 장로교는 무슨 복음 믿어요? 저 여수 할머니 집사님 다 들려요? 여수 교회는 무슨 복음이요? 대답하세요. 할머니 천국 복음. 우리는 뭐 하는 거 지금요? 영원한 복음. 달라요. 예수는 같은데 모세의 율법은 진노를 알려줘. 야, 너 이런 죄 졌지. 십계명 범했지. 율례 범했지. 율례 범하면은 축복의 저주요. 저주요. 신명기 27장 몇 절이요? 다 가르쳐주고 답도 못하냐? 27장이면 26절이지. 그러니까 앞부터를 지냈잖아요. 이 율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하면 뭘 받아? 저주를 받도록 했어. 하나님 모세에게. 그래서 율법은 저주 줬어요. 그럼 로마서 10장 4절. 작년에 우리 여절인데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로마서 10장 4절 찾지 말고 다시 한번 그랬어? 그러니까 여절에도 소용없네. 응? 여절에도 소용없어. 1년 만에 다 까먹는데 저쪽에는 하나도 손 안 드네. 응? 알아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마침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다 같이 하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율법 누가 마쳤어요? 예수님이. 주신 분이 누군데? 그분이 줬어. 그분이 줬다가 야 1500년 다 가르쳐줬지. 이것이 죄다. 알려주고 주님이 그 죄를 긁어주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슨 복음? 천국 가는 복음이야. 율법의 천국 복음으로 업그레이드. 좋아졌단 말이오. 복받았죠? 그 율법에서 빨리 와야 돼. 그 붙어 있어야 돼. 예? 유태인들 바보야. 바보가 아니라 귀신들려 그래. 귀신들리면요 성경을 몰라요. 칠대법도 모르고 때를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앞에 길을 여는 선지자가 와서 엘리야라. 제가 아니죠? 그래 유대인들이 응? 요한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좀 찾아봅시다. 이 속에 예수님을 이 땅에 공포할 때에 이분이 예수라는 걸 말할 때 하나님 보낸 종이 돼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응? 그럼 초림주도 세림 안에 소개를 받고 재림주도 수력받을 소개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천국복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복음에 씨를 심었다면요. 가을에 가서 용랑 열매를 맺혀야 돼요. 입 맞는 역사. 자, 요한복음 1장 찾으세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거 세례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때가 됐어요. 34년 드러내어 하는 이 말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한데 21절 또 묻대 그러면 뭐 네가 엘리야냐 물어봐요. 세례관이가 예수를 전하니까 유태인들이 와서 율법이 와서 너 누구냐? 네가 예수냐? 아니야? 그럼 엘리야냐? 아니야? 맞는데? 맞아요. 엘리야입니다. 그건 아니라 했어요. 왜? 말로 내가 엘리야 하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몇 장 몇 절이 그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취가 돼요. 우리 재단이 이 구사재단이 말로만 구사하지 말고 학교에서 2장, 2사 19장 이걸 들어대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네가 뭐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다.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그럼 예수가 아니고 엘리야단 그 선지도 아닌데 왜 물로 세례주고 야단치느냐 그 말이죠. 그 금지에 몰리는 거 지금요. 세례요한이가 유대 교권이 막 치는 거요. 그럼 답이 나와야 돼. 몰라 성경 짝이 있어. 세례요한이가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그 사람이 나라시 이제 여러분 뭐 나 우에서 봤다 나는 뭐 동방열사다 나는 뭐 말세 속이라 해도요 너 성경 몇 장 몇 절 되면요 그거 못 되면 가짜요. 여기 김하고 목사, 문재서 목사, 너 성경 몇 장 몇 장 하면 가짜들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합니다. 나는 저 세례문에 가서 말세복음 성경 김하고 목사 가서 그 해서 계시록 배웠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김하고 목사고 당신 의심은 나는 계롱산에 가서 세일수건 해서 계시록 받아왔는데요. 그럼 족보고 나왔잖아. 그걸 안 한다니까요. 자, 깨먹고는 자, 혼자 어디서 받아왔대. 아, 저 거짓말 잘 하더라고요. 그 김하고 목사 본인이 50이야 50이 그 형은 60이고 50인데 우리 고향 사람이요 초등학교 동창생이 우리가요 동기는 아니요 5년 선배요. 근데 결혼사를 만나서 그분을 그 이 목사 계속 배워 그것도 나와가지고는 나 그거 안 갔다고 입을 닦아 그리고
그 계시록 들으면 나도 계시록요 대구 팔공산에서 받았대 기도하다가 나도 그런 도둑 처음 봤는데 아주 큰 도둑놈이 어느 가 김씨 나빠요 기바보기 나쁘다니까 응? 여러분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걸 해요? 못하지 그 죽으러 가능하나? 응? 왜 거짓말하고 죽어? 돈 많이 벌었어요 부산서요 어떤 건사가 찾아왔어요 서 때문에 4천만원 자랑용 사줬어 나는 진짜 지내고 기껏 안 사주더라 나는 진짜 지내도 이 부자 도지 않고 기껏 안 사는데 갔다는 갔다가만 붙어 큰 낭패야 사기 쳐먹었어 남의 보험을 갖다 도둑질해서 말씀 도둑질을 예? 그래서 세리왕이 어떻게 했냐 양심적인 사람이라 당신이 누구냐 뭐 아니라도 나 엘리야다 가겠네 그러면 대접이 많어 그 아니라는 거요 엘리야지만은 아니라는 거요 왜 그랬을까 말씀에 어느 사람이요 예수만 전하지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당신이 중앙재단이요? 아니요? 그럼 뭐야? 19장 19절이야 가운데 그런 거거든 원리가 그래 그럼 세리왕이요 대답 봅시다 22절에 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참 유대인들이 선생의 말 듣고 와서 총회 장마 들던가 봐 너 가서 저 요단강에 세례주는 요한이 누군가 좀 알아봐 혹시 그리스도인지 혹은 엘리야인지 그럼 딱 우리 가이드 되니까 그게 세리완이는 아니야 다 아니라는 거야 그 뭐야 도대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답이 나왔어요 23절 가로대 따라합시다 가로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이사야 40장 3절 그분이 엎금하고 막 따라가야 되가니요 딱 거기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야 제리완이는 말씀대로 전하는데 내가 엘리야 하면요 가짜가 따라와 근데 이사야 40장을 전하면 진짜만 따라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동방의 독수리입니다 말세 종이 하면 당신 독고 그 뭐야 당신 독고 뭐야 당신 말세 종이야 아니요 당신이 무엇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워서 그게 정통이야 정답이에요 누가 묻거든 당신들이 말세 종이야 뭐 무슨 특권 받아서 왜 떠들고 댕겨 왜 종교거리 떠들고 댕겨 하면 우리는 이사야 40장 몇 절? 9절 그 정답이요 예? 그럼 세리완이는 40장 몇 절? 3절에 유대 강자에 외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럼 예수가 복음이지만은 혼자 일 못해요 종놈들이 필요해 그렇죠? 그 모세에도 받던 종이 있어요 응? 모세 종이 요호수아 칼렙이야 그러면 수르바벨도 혼자 못해 그럼 나하고 같이 갈 사람 손들어 봐요 삐딱하게 앉아서 뭘 같이 가 응? 아니, 말하면 같이 가는 거야, 지금? 말하면 같이 가요? 기도도 같이 하고, 뭐가 어떻습니까? 물어도 봐야 되고, 얼마 답답합니까? 물어도 봐야 되는데. 1년 가도 문자 답 따로다. 응?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같이 간다는 것은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가 있죠? 그럼 다니엘 혼자 했어요? 친구 세 사람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다니엘 친구죠? 그 네 사람이 같이 목숨 걸어서 3년 상추쌈만 먹고 지혜받다니까요. 상추쌈 먹고 지혜받은 사람이 다니엘 친구요. 그 바벨을 이겼다니까요. 그분은 우리 모델이요. 우리를 미리 보여준 것이요. 다니엘의 역사가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세례완의 소개를 받고 이 사람이 세상에 그 어린 양이죠. 29절 보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온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왔어요. 세례완을 찾아왔어요. 가로대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양이 났단 말이오. 그 율법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왔다. 근데 그것을 누가 소개하느냐? 세례완이가 엘리야 산다 이 말이오. 그 엘리야는 뭐냐?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갈멜산 거리서기 850 목자는 디세 사람 엘리야는 아주 털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 가부집에 가서 3년간 떡을 먹고 승리했다고요. 그럼 가부 손들 빨리 가고 엘리야 떡구줄 가고 당청자가 가부야? 떡구죠? 뭐 떡도 두분두분 꾸주더라. 매일 꾸줘야 되지.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 일 못한다고요. 옆에 도우미가 필요 도우미. 예? 그래서 850 목자 나죠. 여러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신의 사람이요. 여러분 당무관이도 10개 못 잘라. 힘들어서. 근데 사람 목을 잘라서 850개를 아 대단한 그래 힘도 빠졌지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 가서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그 환경이
이세벨 옆에 내가 하락 포기로 포기하면서 독사 포기하면서 내 제자들 다 죽였다 깨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와. 그래서 엘리야 지금 도망가는 신세요. 하루길 가니까 막 다리 아프고 더웠고 말이야. 응? 사막에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누구 떡도 안 주고. 응? 그래서 가시나무 밑에서 너도나무 밑에서 쪼그려가지고 그럼 잠이 들었어. 피곤하면 잠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제가 가족하노 힘이 드는가 보다. 그 천사가 와서 야, 떡 먹고 물 마셔. 아이고 죽는 게 좋다. 죽이세요.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나 죽는 게 좋다니까요. 그럼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손들어 봐.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돈도 없고 저도도 못하겠고 땀도 나고 날씨도 덥고 어? 욕도 못하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아직 엘리야 안 됐는가? 예. 한 사람 손들었다. 엘리야 맞아. 지금 죽었으면 그때요. 지금 뭐야. 극도로 고난이 깊어졌어요. 고난이 풀무가 극도. 예? 그럼 여러분 아프리카 에볼라 알아요? 에볼라? 에볼라가 치구야? 전염병이 전염병. 전염병이 죽었대 지금. 어? 이게 세계 확산돼. WHO가 뭐 세계 보건국에서 이게 이 문제가 됐어요. 치료약이 없어. 주사를 놓으면은 이게 세균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방약도 없고 그 세계가 벌벌 떨어. 이게 세계 확산되면요 70억 다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다. 13% 살아야지 종족도. 여기 이 세계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기 때문에 성경 이런 가정이요. 그럼 세리완이가 6개월 먼저 나서 할머니 집에 태어났거든. 애기 못 넘나는 사가 엘리사벳이 세리완이 엄마 아빠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가 난 중에 세리완보다 더 크니까 어떻겠죠? 그럼 세리완이 엄마 이름이 뭐요? 네 글자야. 엘리사벳 지구촌에 제일 높은 여자야. 응? 왜? 엘리야가 세리완인데 세례로 났으니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애도 못 낳다는 약속으로 요한이가 응? 사가랴가 아버지죠. 그 성전에 갔는데 버무리 되놨어. 버무리 도중에 버무리 됐어. 뭐 이상 봐서 석판 가져와. 하나님이 내한테 아들 준다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써줬어. 당신도 사가랴잖아. 그 사가랴면 사가랴 새끼가 사가랴지 왜 요한이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줬다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버무리가 됐어. 그 세례요한이가 응? 어머니 뱃속에서 복중에 선택받고 왔다고요. 그럼 6개월 후에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가 임신돼서 그 뱃속에 사람 두 사람 만나. 그렇죠? 그럼 엘리사벳이가 처녀 마리아가 친척이요. 근데 집에 찾아와. 오는데 할머니 뱃속에 애기가 오! 내 주의 모친이 여기 나오셨다. 그게 할머니 입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 입이 아니요.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1600년 모세 율법을 마치려고 엘리야가 왔고 예수가 왔다고 말해요. 거기서 사복음서 내용이 출발점이에요. 천국 복음 출발점이. 그럼 영원한 복음 출발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영원한 복음 출발점은 학교에서 구의사요. 그 수르바벨이가 인을 맞았지요. 인을 받았지요. 선택받았지요. 그 수르바벨 엄마는 누구요? 수르바벨 엘리야라면 말라기 사장에 불타기 전에 엘리야 보내요. 그 수르바벨 엄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솟아났어? 그 2000년 전에는 엘리사벳이가 여자 중에 최고지만 이제는 수르바벨 엄마가 최고다 이게요. 이끌어 말거나지. 예? 이끌어 말거나요. 2000년 전에 이래 땅에 엘리사벳이가 할머니가 아들 낳는데 누가 믿어요? 예수님이 알려줬잖아. 마태 11장에서 알려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세상제 걸머지로 가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면서 돌아가시는데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요. 내 형은 받아주세요. 운명했단 말이요. 다 이뤘어요. 그것이 천국복음의 승리요. 예수가 천국복음 승리했다니까요. 그럼 갈라디아 1장 8절에 바울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천국복음의 주자가 됐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전하는 천국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다른 것을 하면 저주를 받아 했죠. 해서요. 그 천국복음의 강조점. 천국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천국복음 사도들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이제 1장으로 봅시다. 자, 계시록 1장.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그럼 지금 예수 믿고 천국복음 믿고 종이 됐다면은 계시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받아 삐딱하게.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받아. 아니 영 계시록이 불신자게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예수님이 종들에게 주는 계시록인데 왜 오늘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무시하느냐? 불태자야. 영원한 복음 못 받은 사람은 계속 걸려 넘어져 버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한 당시에 유대의 교권들이 요한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귀신 들리면은 그 불태자는 걸려 넘어지고 태자만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택했어요? 성경이 좋아요?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없어요? 금이 좋잖아. 금이 어떤 옆에 금장 들었잖아. 심증 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뭐요? 개연시시 따구리시시야. 예? 그게 계속 17장의 음료 바벨이에요.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가 좋아? 돈이 좋아? 말은 그렇지. 따라서 교회에서는 예수가 최고야. 집에 가면은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은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 안 봐주고 은행 갔다 은행 갔다는 은행에 은행 통장 다 가져가고 내가 검사해야 되겠어. 은행 통장 비자금 다 가져갔고요. 있잖아. 통장 밑에. 응? 없어요? 없으면 다 해도 있으면 큰일이요. 그거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래야 주님 올 때 돌려준대. 마태 19장에 내 이름을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모습 버리는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쳐들일 때에 여러 배를 갚아주다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어디 은행 이자 없어요. 맡겨도 이불백 안 나와. 여기 이자가 아예 하나님께 바쳐. 그럼 하나님 몇 배를 뻥튀게 준다는 거예요. 맡기도 못한다며. 네? 요즘 사기 회사가 많아요. 우리 회사 주식 사면요. 막 한 달 얼마씩 주고 막 준다 하게요. 진짜씩 갔다 오면 홀딱 떼어먹어서 내가 잘 떼어먹기 다 떼이다. 그 사기다 한 거야. 여러분 그 사람 있죠? 주식 사다가 둘러봤지 뭐 또 본전 날아갔지? 또 좋은다. 응? 그렇게요. 이 세상에 남을 인도하지 마세요. 그 세상 사적 생활에 남을 손에 끼치지 말란 말이요. 손해보는 네 혼자 손해봐. 왜 옆에서 손해시켜? 그 귀신 들으면 나 그래 하고 싶어서. 한 사람 들으면 10만 원 준대. 이거 들었어요. 100만 원 투표할게. 예? 사람을 팔아먹어. 그게 네 거냐? 어떤 사람이 누가 데려와 10만 원 줄게. 그래 데려왔어. 10만 원 받아먹었어. 그 끌려간 사람은 그 제품 사러 소장 망했어. 그 누가 책임져야 돼? 얼굴 들어봐요. 누가 책임져야 돼? 데려간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그거는 마귀로 세례왕이는 예수를 만나야 되죠. 예수를. 예수를 만나라고 데려와야 돼요. 그럼 하늘 복을 다 준다는 게 하늘 복을. 예? 그 예수의 계시가 최고죠. 이게 천국 복음 아니요. 마태복음 예수는 천국 복음 지금 됐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근데 예수의 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5장에서 책 받았죠.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그 6장에 읽을 때 했죠. 7장에 구원의 목록이죠. 영원한 구원의 목록은 술바벨로 출발해요. 학계 2장 23절에. 이걸 알면요. 이 재단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재단을 기약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술바벨 재단인데. 영원한 복음 재단인데. 따라해요. 전에는 천국 복음 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죽을까 걱정했는데 때가 되니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죽으면 걱정 없다. 죽음 날라갔어요? 사망 날라갔잖아. 3일 반만 죽으면 되지.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 어딨냐? 14장의 결론이요. 예? 아마겟돈이 14장, 19장까지인데 14장 1절 봐요. 자, 예수의 계시는 뭐냐? 하나님 인치는 역사인데 불구말하고 싸우는 역사인데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예수 맞죠? 이분이 땅에서 어린 양이요. 보좌에 가서 심판자가 됐어요. 아버지 책을 받았죠? 안 받고 들어간 책을. 그래서 그 책을 이를 뗐죠? 그래, 흰말이 두 번이겠죠? 첫 번째는 천국복음,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 천국복음은 영원권, 영원한 복음은 육체권, 가족권. 이 땅 회복, 고토에. 오늘 본문 보니 고토에 간다 그랬죠? 고토가 에덴 동산이요. 그러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3을 다시 썼어요. 이 사람은 왕권인데, 육체 왕권인데요.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이거는 천국 복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근데 장로교에서는요, 몰라요. 계시록 몰라요. 알아도 안 돼요. 주질 않았어요. 예? 근데 영원한 복음은 이리다가 받아라. 어디서 동방당 끝에서, 부산 영도에서 50번에 3번 쉽게 받았었어요. 그래 그 사명 끝나고 제가 거기서 8번째 안수받고 난 마지막 목사, 내 앞에 목사 다 가버렸어요. 우리 같이 안수받은 윤철봉 목사도요, CBS에서 설교했어요. 강의한다고요. 그때 8강인데 9강 나가지 않고. 근데 내가 들어봤더니 엉터리야. 전 3년 반이 4천척인데 아브라함 1천척, 아브라함 1천척 했대 벌써. 이게 도대체 앞으로 강의 들어가는 거 도대체? 응? 아니 아브라함 그거 왜 들어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은 할례가 1천척, 예수 초림이 2천척, 또 이제 재림이 3천척, 그 천연시대가 4천척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에스겔 47장에 성전의 동쪽 무릎에 물이 흘러나는데 측량하니까 바로 1천번 되니까 무릎에
발목에, 또 일체적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했다네요. 사체적인 찬사는 반이에요. 근데 그걸 왜 구약 역사에 붙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 합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 하고, 영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시험을 해봐는 거예요. 응? 틀렸죠? 똑같은 학교 졸업 맞고, 똑같은 목사 밑에서 안수 받았는데, 왜 그 사람 불러가고 나 일로 하느냐? 사명이 달라요. 사명이. 그건 다른 천사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근데 열두 사도는 다른 천사가 아니고 사도야,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예? 사도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도고요. 재림도 따라가는 건요. 다른 천사라 해서 다른 천사. 그래서 6절 보세요.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곧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복음요? 영원한 복음. 영원이 뭐요? 이원요? 같은 글자지? 들렸어? 아, 까불러다. 원형, 원형, 영원. 이 원형, 그지 말고, 응, 이름 거쳐. 영원을 거쳐. 이 영원. 오늘 새 이름 받아요. 당신은 오늘부터 영원입니다. 영원! 이랬다 말이야. 세상에서는 가끌로 이 원형인데 하나님은 너무 반대로 영원해보라. 자, 영원한 복음이 영적 구원이고 재림도 만나는 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인데요. 이거는 진노의 법이야. 너 이렇게 율법도 안 치면 도로대 죽여.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목적은 율법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왜? 누구 만나라고? 예수가. 예수께 가라고. 율법은 진노만 이뤘는데 율법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요. 인도했어요. 그 율법을 알아야 양심이 살아있어야 초림주 천국을 믿고 거기서 영혼 받고 재림되는 계시로 가서 영원한 복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른 천사가 나팔 불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로 11장 와 있거든요. 다른 천사가 구당에서 항충이 나올 때 기다려. 항충만 나오면은 이대로 박살내버려. 그래서 인을 받아놨는데 하나님이 지금 쓰면 안 된대. 그래 전투에 감춰놓고 기다리래 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본문에 가서요. 자, 이제 복음의 출처 알았잖아요. 그 복음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복된 소리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냄새나 저주만 죄만 졌어요. 사람 옆에 가면 냄새나죠? 응? 애기 옆에 가면 무슨 냄새나? 전 냄새나지. 할머니 옆에는 썩은 냄새나지. 송양 옆 냄새는 송양 옆에는 아이고 역겹지 역겨워. 응? 여러분 옆에 냄새 좋아서 냄새가 나쁘니까 자꾸 불나서 한소서 한소진다. 불나서 한소지고 나가 때치고 더러 때치고 하도 여자 옆에 가면 뭐 이상한 냄새나요? 향수 냄새야. 얼마나 냄새가 독하게 쳐다니지. 난 향수 안 칩니다. 그래도 내보고 냄새나서 나던데. 남자 그렇죠? 냄새나요? 여자가 냄새하지 남자 냄새나요? 그러게로 세상 향수는 눈가림이 있고 잠시뿐이지 우리 말씀 향수는 말씀이 나를 권천하면요 영생 복랑거려. 그 우리 31장에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롬이요. 십자가죠? 희생이야. 주님이 죽음을 우러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61장의 제목이 복음의 완전성인데 예수의 완전성. 예수가 뭐가 완전하냐? 천국 복음이 완전하다. 영원한 복음도 완전하다. 근데 인격이 완전하다. 1절서 3절까지 예수의 복음은 인격이 완전하다. 우리는 인격이 선악가로 썩었는데 예수가 접붙어가지고 예수 닮아졌다 그 말이요. 그래서 천국 복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렸고 오시기 전에 이사야에게 받았어 하고 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주 여호와의 신이 그 성신이 내게 예수께 임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잉태도 성신이고요. 또 복음 전파도 마태 4장에 보면요. 성령님이 예수를 모시고 가요. 갑시다. 어디로 갔고 강야에 사탄 만나야죠. 우리가 만든 사탄의 배인들과 용요 그런 것 한번 쌓아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어떻게 해서 세 번이겠어요? 기록되었으리라. 그랬죠? 그 마귀와 싸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기록되었으리라. 그 마귀가 어디 기록된데 가만히 말해. 가 물어보고 볼게. 목사님 저 사람이 말하는데 그게 어디 기록됐지요? 말씀 무장한테 장면 잠만 해야 되니만은 응? 그 말씀 무장에 남는 게 아니고 이기는 무기인데 칼인데 말씀 무장하세요. 잠만 자지 말고. 그 썩을 잠만 자. 시간 앞에서 말씀 무장해야 되지. 성경 통독하고. 응? 성경을 자꾸 보면요. 딱 하나 읽으면요. 그게 다 짝이 만나 돌아와. 짝이 만나서.
짝이 맞아서 하나 딱 잡으면요, 거기 쑥이 말씀이 끌려와. 그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 아니에요. 응? 고구마 캘 때, 땅콩 캘 때 주걱이 딱 잡으면요, 많이 딸려오지요. 그렇게 그러면 두 개 딸려, 두 개. 평생 돌아서 안 딸려. 응? 그럼 여러분은 전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희망을 딱 잡으면요, 거기 줄이 떠서 그게 그래야 영향이 되지. 하나가 달랑달랑 붙어서 왜 통하더냐? 그래, 이란도 갚아준대요. 영원한 복음 나갈 때. 그럼 하나님이 아들 보낼 때에 성신을 통해 보냈다고요. 예? 그럼 우리도 일곱 명 받아야 되죠? 같은 성신이에요. 그럼 예수님 완전성이 뭡니까? 자, 본문 1절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이 다니엘 9장 25절에 69일에 기름 부음하다 왔어요. 예수가 기름 부은 뭐냐?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일법의 기름 부음은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요. 유대나라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의 기름 부어요. 그 외엔 안 돼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어요. 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대선지자로 왔어요. 그 기름 부었어요. 예? 믿습니까? 근데 유대인 안 믿어요. 유대인이 이 이사야 61장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우리가 믿잖아요. 대신. 그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까지 믿어왔어요. 은혜까지. 근데 신의 나라에서 또 안 믿으면 또 잘라보고 다른 데 데려와야 돼요. 어떻게 100% 전체 다 안 믿을 거요? 내 마음에 맞는 건 믿을 거요?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을 붓고 왔는데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조건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는 마음이 텅 비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그게 마태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었죠? 가난이 뭐요? 이 세상 믿을 게 없다. 이 세상 거 나는 아예 싫다. 나는 아무것도 싫다. 나는 예수가 좋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나를 보내서 마음 상한 자를 건치며, 자,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조상의 죄가 내려와서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게 되고 마음이 상하죠. 코점 죄 안 짓고 살아가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된다. 마음이 썩지요. 상하죠. 그게 율법의 고통을 예수께 와서 회개하면 시원하는 시원함을 받아요. 응? 자, 병자는 의사를 만나야 돼요. 예수가 의사요. 응? 건강한 사람 의사 필요 없어요. 심령의 고통, 사람이 의사가 떠들었냐, 그 예수 만나면 해결돼요. 응? 마음을 풀어야 돼요. 마음에 예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사람이지요. 뱀이 들어가면요, 용새끼요. 뱀새끼요. 예?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포로, 자, 질병의 포로, 세상의 포로, 물질의 포로, 마귀의 포로, 율법의 포로,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포로를 해방시켜. 정월 14일 당신이 대신 죽고 나를 믿는 사람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이 성령을 와서 니고데모 만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대표로 만나가지고 야 거듭나라 못 알아듣겠는데요? 거듭나라 그래 거듭나 두 번 나란 말이다. 니고데모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온단 말입니까?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이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야 너 모세 노뱀 알지? 예. 노뱀 밑에 가서 용서 받아서? 예. 불뱀 치료 받았지요. 내가 노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보냈다. 독생자를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뭐라도 영생 얻으리라. 근데 유대인이 안 믿어요. 그 우리가 대신 믿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 안 믿으면요 바깥치겠어요. 그 영원한 복음도 안 믿으면 또 바깥치게. 그러면 믿고 영원히 갈 거요. 난 예수만 믿지 계시로 가면 된다. 그럼 육체는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럼 자유 왔어요? 진리가 아니라 자유가 아닌데 억압을 안 당해요? 누가 나를 막 목을 꼭지를 눌리잖아요? 막, 잘 때 막, 가오가 눌려서 막, 잠도 못 자고, 소리 빡빡지나요? 그 포로가 된 거요? 마귀 포로, 세상 포로, 응? 누가 잡으러 온다고 막, 도망치고 있어요? 꿈꾸다 도망가다 깼지 또? 자, 포로의 자유를, 자유가 좋죠, 자유가. 요한복음 8장의 진리가 자유요. 예수가 자유인데요? 자, 따라서 여호와의, 은혜의 형아, 요까지야. 2000년 했어요. 그럼 이게 이루어졌는지 찾아봐요. 누가복음 4장. 자, 예수님이 와서 정말 이 61장을 이루셨는지 안 이루셨는지 확인하고 가야 돼요. 누가복음 4장을 찾으세요. 16절에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여기 30년 자라났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율법의 안식일이요. 은혜 안식일은 부하복 안식이고요. 8일이고요. 예수님도 안식을 지켰어요. 율법 시대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해당에 나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고 서신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이 고향에 왔어요. 전도하다가 그 고향에
나설 해당 장애가 예수가 왔으니 대접 삼아서 예수님 오늘 안식일 설교 좀 부탁합니다.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럼 이사해서 가져와. 그 1장부터 설명되는데 자기 끝에 61장 갔어요. 어? 53장 다시 있고 9장 다시 했는데 왜 본 그 동네 고향에 와서 설교 부탁받고 왜 61장을 찾았을까 하면 내가 은혜를 안 해줘야 돼. 너희들이 볼 때 나 목사 요셉 아들 같지? 아니야. 난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네 몸이 은혜야. 날 뜯어먹어. 날 뜯어먹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음료수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이제 아이고 꼴값하네. 자기 살이 몇 건인데 우리 뜯어먹으면 불고기 먹으면 사람 살이 60kg면요. 이거 딱 자르면요. 고기 20개가 나와요. 사물이 100개가 나와요. 다 빼락이고. 똥통 크고 그럼 20개 가지고 몇 사람 꿈먹겠어. 어, 중국에서요. 인류 요리는 사람 고기 생각나면요. 그쵸? 못 들었어? 그 사람 없어지고 다 중국에 팔려갈 거예요. 서울 사람들. 사람 없어지잖아요. 그 잡아다가 팔아서 냉동해가지고 고기 팔아. 그래서 인류 요리에 사람 고기 들어가요. 맛이 좋대. 한 마리 잡아볼까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잡아갔잖아. 대동아전쟁 때.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 아저씨가 그랬어요. 잡혀갔거든요. 복국대 갔어요. 그래서 월남 갔어. 그 일본이 편안했단 말이요. 어? 그 애들은 조선 사람들 갈 길이 없어.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안 보내줘. 다 일본 사람 도망가가지고. 그런데 한국 사람끼리 한 30명이 모여있는데 먹을 게 없어. 쌀이 없어. 그렇게 눈치 봐가지고 제일 약한 놈, 만만한 놈 눈치가 있어. 잡아먹었다 해. 그 잡아서 먹으니까요. 소금도 없고 간장도 없고 그냥 불에 굽는데요. 사람 몸에는 염분이 있잖아. 그 짭짤한 게 또 오징어같이 눈을 받더라 해. 먹고 못 살게 말하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북한에 사람 고기 안 먹어요? 며느리 잡아먹은 며느리 양식 없으면은 그 북한 여자들 시집 잘 가겠다만 인육을 팔아 인육을 장마당에서 평양에 사람 고기 판다니까요. 예? 우리 서울도 팔아요? 뭐지 저 모란시리가 팔지? 한번 물어봐 가서 사람 고기 판지가 물어봐. 예? 그 예수님이 뭐 그러냐?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는 거야. 그게 뭔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 예수님 몸은 말씀 덩어리야. 그 예수 입에서 말이 나가 저 나가. 그게 그 말씀의 떡이요. 입을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자, 예수님 모처럼 고향에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 좀 들어봅시다 하니까 잘해야 되겠죠? 응? 잘해야 되겠죠? 있는 건 다 모아가지고 잘해야 되겠죠? 잘했어요. 예수는 신인데 잘못할 데가 없지. 그 이사 60장 딱 찾아서 어디까지? 은혜까지만 딱 하고 끝냈어요. 그럼 그 뒤에는 누구 하느냐? 그 뒤에는 설교배리 가라고 도장 맺겠잖아요. 아, 이만만 말해도 박수 한번 칠만한데. 어? 아니 꼭 박수 지내게 치고요. 우리 학생이 그래. 아니 은혜를 읽고 책을 덮었다면 그 다음은 누구 하는데 학교 2장 23절 들어가잖아요. 여호와가 예수님이 설교배나 내가 은혜 읽고 왔거든. 그 다음 네가 맡아. 그래서 책을 맺겠잖아요. 도장을. 이단 같지요? 그 예수님 이사도 들었어. 사도행전 24장 6장 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사렛 이단 연병 개수래. 그 18절 봐요. 자, 이사야서 찾아내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렸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누가 읽었어요? 어떤 분이 읽었어요? 예수님이. 그럼 이사 61장의 예언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한 말씀을 당신이 이룬 거예요. 근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 안 믿는 사람 도사죠? 그 유대인은 안 믿었어요. 우리 믿잖아요. 그들이 버린 예수를 주소서 믿는 게 가진 늦게. 응?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책을 읽고 무슨 말씀 하시는 거 보세요? 20절. 책을 덮어. 어디까지 읽었어요? 은혜까지. 그 다음 뒤에는 뭔데? 신은의 날이 있죠? 그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림 될 말이 신은이고.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자, 청황색만 나오니까 순결자가 호소하지요? 모르세요? 우리 피가 갚아달래. 그 예수님 책을 두루마리를 주면서 잠시만 기다려봐. 너희 동물 종들도 자기처럼 죽임받아서 수가 차면은 너희 신원의 원한을 풀어주다. 원한을 풀어주다. 신원의 나라는 아벨도부터 억울하게 죽었는데 원수를 갚아주는 게 심판날이 주님 재림날이라고 말해요. 그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보세요. 응답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루어지면 응답이에요. 성경밖에 응답은 귀신 육합하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이 고래새가 죽는다 해.
그러니까 현상금 걸어서 고래에서 죽는다는 거 찾으면 얼마쯤돼요? 2억. 그럼 낮출가고 2천만 원으로? 너무 많아서 안 찾는다 또 거짓말 같아서 그럼 2천만 원 하면 찾아오겠어요? 못 찾아? 그럼 20억 걸까? 아니 유병원은 5억 걸었거든? 5억 찾아오면은 예? 그럼 못 찾고 죽어서 난 2억을 걸었단 말이오. 이건 현상금 살아있어요. 이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순이 죽는다, 고래새가 죽는다, 마에 하스마스 공장에 찾아오면 2억을 현찰 준다는 거예요. 그게 못 찾아옵니까?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기사하다가 응답받았대. 뭐냐? 제대가 죽는데 그 말 하는 사람도 귀신이고 그 말 듣는 것도 귀신이야. 예? 들은 사람 손 들어봐. 그 말 들은 사람. 누굴 지냈든지 들은 사람 손 들어봐. 그 귀신이야 들으면 그 길을 막아야 돼. 길을 열으면 안 돼요. 길을 꼭 막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 듣지 마귀만 딱 막아버려. 예? 그 귀가 누구인데? 성령이 긴데. 성령이 그해들 하실 말씀 들었겠지. 귀신이 하는 말 듣지 말라 했잖아. 응? 그래서 이사 11장에 통일 정치에 가려면은 뿌리가 돼야 되는데 뿌리에 대한 가지가 응? 입에 귀에 말 조심하라고 눈으로 보고 듣는 걸 말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말했지요. 말했지요. 어떡할 거야? 말이 나갔는데 그걸 찾아올 수도 없고 따라가서 지울 수도 없고 할 수 있지. 회개하면 되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면. 그러면 예수가 책을 한 절 읽었는데 61장 은혜를 읽었는데 감동이 됐어요. 그전에는 감동 안 됐어요. 700년 읽어도 감동 안 됐는데 장 본인이 읽으니까 감동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를 맡긴 수련바비가 설교하면 알곡은 감동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세상 학문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 설교하고 달라요. 본문이 이루어지는 현재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듣고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래도 요셉의 아들 또 아니 예수를 갖다 자꾸 나무 목수 요셉의 아들 딱 따진다. 그 선이 갈려면 그래. 응? 제가 이 설교하면요 저거 계산상 2장 아니요 그럽니다. 학교서야 학교서 학교 2장 스가랴 4장 순금등대 예표와 순회의 역사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 아들이 아니냐. 맞다. 그런데 예수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은혜가 왔다면 그 다음에는 심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어째서 이렇게 위대하시냐면요. 예수 성자의 완전성 다섯 가지 아십니까? 다섯 가지? 예수는 뭐요? 생명의 빛이세요. 응?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는 도성이시랬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이 말이요. 그게 1장 14절 요한복음.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부어줬어요. 부어줬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예. 오실 때는 뭘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셔. 그래서 마태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가 심판하여 아들과 맡았겠죠. 예수가 심판을 맡았어요. 그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요? 22절. 그럼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라고 속했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포도나무다. 너희는 뭐요? 가지야 뿌리야? 가지지. 뿌리도 예수요. 나무도 예수고 예수는 인성과 신성이. 뿌리는 신성이고 위에 보이는 건 인성은 나 사람도 예수야. 그 인성 신성이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언짢 못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됐단 말이요. 그 시편 65편 3절 따라하시오. 죄악이 나를 이기여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이 죄졌거든. 죄악이 나 이겼습니다. 우린 죄에게 졌어요. 죄가 우리를 이겼다니까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 죽게 나오면 주님이 잘라준다 이게. 여기 예수 만나면 속죄가 돼요. 속죄. 근데 이사야 5장 보니까요. 돌을 자고 밭을 개간해서 극사모 포도나무 심었어요. 예수 심었어요. 근데 가을에 가면 들포도 맺혔어. 왜 이렇게 되느냐 했더니 첫째는 변질이 됐어. 왜 인간이 변질이 되느냐. 선악가지 피에 흘러. 그 이 피 속에 피가 많으면요. 탐심, 정욕, 명예욕, 남의 거 다 가져가고 싶어. 이 땅에 다 내 것이야. 그게 선악과 질이요. 그래서 변질됐어. 예수를 닮아자라 했는데 세상 닮아버렸어. 그게 오늘 따블이 시시요. 알아들었어요? 바벨은 음료가 됐단 말이요. 변질됐다. 두 번째는 전토에 전토 가옥에고 돈을 모아서 집을 쳤어. 1층 짓고 2층 짓고 5층 짓고 6층 짓고 7층 짓고 무너져버렸다. 그 1층만 사지면 7층 안에 무너지려고 갔다.
전투에 전투 가오게 고생하면 주님 못 만나. 이 땅을 소망두면요. 응? 그 다음에는 방탕했다. 세상에 빠졌다. 세상 풍속에, 세상 사리에 끌려갔다. 그 다음에 자존심 가졌다. 여러분 최고죠. 자존심 세워 이렇게 자존심을 이렇게 자존심. 예? 지뢰가 자존심에서 지뢰니까. 응? 또 탐주 한잔 할까요? 여기 여반에 소주 한 사람 있죠. 소주. 아 밤에 잠 안 자고 머리 아플 때 소주 한다면 하지 마요. 그럼 뇌물을 받는 사람. 요즘 자본주의 부패는 뇌물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돈 받고 나라가 망쳐져서 세월호도 뇌물 때문에 바다 빠진 거야. 진도바다에 그 해양청에서 한 소리가 위에서 밑에까지 전부 돈으로 다 돈으로 돈 주고 도장 찍어주고 배가 썩었든지 배가 자빠지든지 돈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 전부 사연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로 되지요. 도둑놈이 큰 도둑놈 새끼 도둑놈 지금 도둑놈만 살아요. 응? 이 땅에는요. 그래서 뇌물 받고 망했고 그러면 말씀을 몇 시간 딱 했어요. 2사 5장에서 그래서 원수 손에 붙여도 뭐 누가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양심적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나는 이렇습니다. 그럼 이사에서도 따라가면 소망이 고쳐주는데 필요 없어요. 나 이사에 필요 없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면요. 너 이제 육체는 죽는다 그 말아요. 그거 신은의 날은 이제 2절인데 61장 2절 하반절에 자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 여러분 성령 신은의 해요 날이요. 예. 은혜는 해락했어요. 해는 2014년 왔다니까요. 신은의 날은 1495일이요. 날짜는 10일 한란 5개월 한란 그 다음에는 후 4년 반까지 아마 겼던 75일 다 계산해버리죠. 1495일이요. 심판하는 날이. 예? 이 날을 지나가면 새시대요. 그 신은의 날에 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1장 2절에 은혜의 해와 점찍고 2000년 지나다가고 2000년 후에 재림 때는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은혜는 천국 복음 전하고 신은의 날은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야. 달라. 그 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이고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이해가 됩니까? 그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사복음 다음에 되면 받는 구원은 하늘 천국 마음의 천국 두 개 받아 두 개 천국 복음은 마음의 천국 하늘 천국 두 개 받고 영원한 복음은 몸의 천국 땅의 천국 합하면 네 개 받아야 돼. 그럼 네 개 받을까 두 개 받을까? 저 여수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 들려요? 나 좀 봐요. 천국이 네 개인데요. 땅의 천국 몸의 천국 마음의 천국 무궁천국 다 받을 거요? 아멘 해요. 안 들려? 그럼 집에 가서 면태를 잡혀 봐요. 그러면요. 야, 오늘 설교가 왜 자꾸 나보고 하느냐. 엄마가 여수서 왔잖아. 여수는 이 복음이 없으니까 왔는 김에 잔뜩 받아가라고요. 갔다가 계시도 갔다 일가 친척 주고 교회 집사도 주고 응? 그 목사님도 갖다 주고 목사님 천국이 네 개입니다. 그려. 그러면 목사님도 알아보고 아 그렇다. 응? 그러면은 신은의 날을 전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14만 4천 명. 할 거야 안 할게요? 해야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얼마나 지금 맞아 죽었어? 천국 보고 지나다 순교가 나왔어요. 그럼 영원한 복음으로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장을 해준단 말이요. 응?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러니까 앞으로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욕먹은 거요. 전부 보상해 준대요. 머리는 멸류관 씌워주고 옷은 세마포 입혀주고 응? 세세 왕권도 주고 또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이 지금 왔어요. 우리는 슬퍼도 아리엘이요. 이 복음 때문에 마귀가 공격해요. 그런데 마귀를 잡아버리면요. 슬픔이 기쁨으로 돌아와요. 응? 그래서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에 남은 곳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해도 좋고 신에는 나도 좋은데 사명이 다르니까 그게 베드로의 사명은 천국복음 은혜고 사도요한의 사명은 영원한 복음인데 신은의 날의 사명이요. 같은 열두 제자지만은 시대가 달라서 갈라져요. 그 우리는 지금 사도요한의 계통에서 영원한 복음을 좀 먹고 있어요. 이거 다 먹으면요 하늘로 가요. 공동원이 안 가고 그 영광을 나타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먹으느냐? 기업의 완전성이야. 사제부터 기업. 기업은 산업의 산업. 하나님이 야곱을 농사지어요. 야곱을 택해서 씨를 뿌렸어요. 복음의 씨를. 그런데 열두 가지가 나왔어요. 열두 지파가. 근데 한 지파 1만 2천 명씩 농사 다 짓고 보니까 전부 알고 보면 14만 4천 개야. 왕권이. 그래서 이사 19장 25절에 중앙계단의 기둥은 야곱의 산업인데 하나님의 산업인데
사망을 없앴어.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 고쳐서 몸에 사망을 없앴다. 4절에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6천년 항폐한 이 지구를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와 항폐한 성읍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담부터 6천년 무너진 이 세상을 이제 영원한 복음 가지고 나가는 13만 4천 명이 다시 복구해요. 응? 외인은 5개월 때 나온 종족배생인데 외인은 바깥 사람들은 서서도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똑같아요. 외인이나 이방 사람은 일단 다를 있자고 외자는 바깥에 있잖아요. 너희의 농부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그렇게 영원한 복음 전하는 왕이 되고요. 그 영원한 복음 전할 때 나온 사람은요. 우리 노비가 돼. 시부름 것. 무슨 때 무슨. 그 천년시대 가서 주인 될게 무슨 될까요? 무슨 때 괜찮아. 좋아. 일만 하는 거지. 근데 통치자는요. 다스리는 다스리는 거.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 제사장은 왕권인데요. 입맞아야 돼. 입맞아야 돼요.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 봉사자가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왕권이에요. 그 만화의 왕 밑에 13사제 왕이 있고 순교자도 왕인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게 먹고 마실 거 걱정 없어요. 지금은 쌀 걱정하죠. 쌀 누가 갖다 줄 때가 사야 돼요. 근데 3시대 가면 쌀이 그 갖다 놔 집에 갖다 놔. 응? 연락 안 해도 쌀을 갖다 줘. 예? 좋죠? 천연을 열방 재물을 먹어요. 아이고 지금은 거짓대들이 뭐 열방 재물을 갖고 약속이 그래. 약속이 지금 우리가 열방 재물을 먹으면 이 말이 거짓말이잖아. 하나님 먹고 있는데요. 아 그렇다.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천당 아니요. 예? 아니 지금 먹고 있으면 이 말씀 거짓말이잖아요. 그 지금 못 먹으니까 천당을 믿어야 되지. 뭐 잘라도 못하면 안 믿어. 죄만 짓는데. 또 그들의 영광으로도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여러분 지금 예수 따라가면요 핍박 받고 짓밟고 욕 먹고요 충배고 더러워져요. 그런데 수치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배나 갚아준대. 배나 응? 따라요. 이렇게 될 줄 아시면은 전도 열심히 해서 핍박 많이 받을 건데 앞으로 싹 놓쳤다. 예수님 다시 합시다. 야, 다시 놓다 이래 인생이다. 응? 그게 지나갈 때요 후회하지 말고요 하루하루를 값 있는 삶을 살아. 하루에 계속 5건을 지내야 돼. 우리 원로 목사님 물어보세요. 1년에 1000건 전에 여러분 100건에 지냈어요? 야, 할머니들 100건 지냈어. 응? 물론 하는 사람 많이 하지만은 내가 하는 설교는 안 하는 사람이 목사님 안 하는 사람 하는 거죠. 하는 사람 잘하는데 뭐 가만히 놔두지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다 잘하면요 설교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왜 안 합니까? 대답해요. 마귀가 못하죠? 그게 답이요. 나이가 못하게. 그래서 수치 대신에 배나오도 능력 대신에 풍계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가요. 그리해서 고토에서 배나오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세상에 새롭게 되면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배나 상을 준대. 배나. 예? 그렇게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말아요. 그래서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부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의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로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예? 남의 부모가 됐으면 자식들에게 복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자식 있죠? 그럼 자식 저주받게 해야 돼. 복도 해. 그럼 내가 잘해야 되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양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동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딴 세상이요 딴 세상. 이 세상이 아니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왕권으로 대접받고 이방 사람들은 왜인가? 이방 사람들은 우리를 섬겨봤어요. 천연을 섬기고 뭉쇄도 그냥 가요. 뭉쇄도 그 영광 가지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면은 신의 날에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쾌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종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드리겠습니다. 19장 성가입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 온천하에 전파되어 피로산 백성된 자들아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리. 응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하고도 위대하다 다윗의 왕국 세세 왕권 거룩한 성 황금 보석 진주문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숨은 보화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강교하고 강한 마귀 멸망케 할자 벌써 몇칼 입에 물고 백마 타고 돌진한다. 자유로운 평화의 용사라 승리 용사 이천지가 무너져다 진리의 용사 남아서 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한란온다 낙심 말라 기곡에 넘어 하늘밖에 안식할 땅 가려하고 빛나는 성 왕권을 받게 될 멸류관 쓰게 되리. 악한 무리 괴롭혀도 멸류관 상급 크게 되리다.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이 약속의 말씀 여호와의 책 1편도 변치 않고 시대를 따라 다 이루었나이다. 이제 다시 엄만 이루어지면 악을 없애버리고 선만 남아서 에덴 동산 찾아서 고토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 모시고 통치를 받게 되겠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은혜로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고향의 나셋동서 읽고 이 말씀을 들으셨다 하시면서 제자를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이 왔나이다. 이제 천국 복음이 다 끝나면은 영원한 복음이 다시 출발해서 1260일 동안 전산여반에 증거 마치고 주님 공주를 만나서 혼인예식을 지겠나이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인종 가을에 이 지구성이 불타고 이제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이 대중으로 죽을 때 하나님 보호받고 이 우리 육체가 변화받고 썩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천년한식의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인간들은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가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 우리도 내 십자가 주고 주님 만나서 자리에다 칭찬받는 청지기 되게 만들어 주시고 바쳐진 모든 손길손길 예물을 받아주시고 열매 많이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따라온 남녀 종들 가정가정 심령 심령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